종기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은하계 이벤트는 상징 마스터와 연구 보상입니다. 상징 마스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징 마스터는 제가 그래도 아발게 조금 있어요. 아, 에픽 하나 하는데 6단계까지 좋습니다. 오늘 아주 출발부터 좋아요. 6단계까지는 갔는데 개수는 좋네요. 한 번을 더 해서 에픽 하나 하는데 122,000이 올랐으니까요. 두 개 하면 24만. 네, 몇 가지 23만점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8개하고 41만이 필요합니다. 포인트 상점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라 주게 48개. 공예가 재료로가 41만.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네, 예상대로 두 단계를 더 먹었습니다. 137개를 더 먹었죠. 다음 연구 보상을 보겠습니다. 연구 보상은 1번이 항상 행군 수용료입니다. 근데 많이 필요하죠. 1100개가 필요한데 부족하니까 행군 한도 다음으로는 직결 한도입니다. 랠리 직결 한도를 올리는 게 좋죠. 네, 집결 수용력을 하나 먼저 올리고 280개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270개만 일단 사보겠습니다. 연구할 때는 연구 세트로 바꿔주고 뭐 이제 뭐 가드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가드는 연구 가드가 헨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요. 굳이 재능은 해줘야겠죠. 군주 재능에서 예, 개발을 예, 해주시고요. 열심히 넘어가고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나무가 부족합니다. 항상 나무가 허달려요. 처음 30 정도 때까지는 나무가 남아돌았는데 랩이 올라갈수록 나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4단계까지 받았고요. 3개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포인트 350 달성 못했어요. 학자의 두루마리 85개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연구를 싼 걸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병 공격력을 8개면 되니까 보호병 공격력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호 8개 보병 공격력을 올렸고 두 단계를 더 받죠. 아, 한 단계군요.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몇 개 남았는지 352개 남았네요. 이 시점에서 이제
비행선이 지금 업이 많이 안돼 있습니다. 일단 7레벨, 비행선 레벨 7레벨을 가려면 다 90씩 찍어야 되는데, 정밀 부품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비행선에 이거 두 개가 지금 하늘철 운이 아닙니다. 이두 개를 바꾸려면은 200개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101개 갖고 있으니까 99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부족하니까 포인트를 조금 과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버티는 이유는 네, 여러분 짐작이 맞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원스토어에서 주말 20% 쿠폰 이벤트나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지금 30% 캐시백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그 2주 전에 또20% 주말 쿠폰 이벤트를 했죠. 아주 지금 올해 들어와서 원스토어에서 굉장히 우리 청기 시대에 협조적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너무 자주 요청을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갑자기 이벤트가 시작됐기 때문에 은하계 별이 빛나는 밤 이벤트를 갑자기 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우리 청기인들이 비상금이 다 떨어질 때입니다. 지금 통이 다 없고요. 이럴 때한번더 주말 이벤트 20% 이벤트 쿠폰 이벤트를 해주시면은 우리 청기 시대 청기인 여러분들한테도 매우 좋은 일이고 아울러서 원스토어 유저들도 더 늘어나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원스토어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시대에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항상 정확하게 필요할 때 이벤트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전기 시대를 하고 있으시다면은 사일리 킹덤을 오시면 제가 24시간 책임지고 캐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성분이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시면은 추적자 세트를 차고 있는 농장 추적자 풀세트를 차고 있는 계정 뭐 26이나 27짜리를 하나 분양해 드릴 의도도 있습니다. 지금 아리랑님께서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여성분이라면은 저희 사일리 킹덤으로 오십시오. 24시간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캐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남성분이면은 지금 계시는 곳에서 하고 있는 킹덤에서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주말 이벤트 금요일부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번 이벤트 때 주말 이벤트 쿠폰이 딱 맞아떨어져서 제가 비행선을 많이 올렸습니다. 비행선이 유독 제가 낮아서 랭킹 10위였는데 지금 랭킹 6위까지 올라갔고요. 비행선 이번에 한번더 올리면은 랭킹 3위 정도는 하지 않을까. 다른 거는 거의 2, 3위권인데 유독 비행선 부품이 가격이 한번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비행선이 낮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비행선을 올려서 아주 소름 끼치도록 병력 스탯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지금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스탯을 보고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제 스탯에 아주 소름이 확확 끼칠 때가 있지만 바짝 더 올려가지고 머스케티어에서 꿈이 그리던 원수2도 한번 달아보고요. 신세계에서 3자원제에서 해가지고 랭킹 10위 안에 신세계의 보상도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곧 이제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요. 신세계 보상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다들 신세계 캐리벤트 UAC 그리고 블러드워 이네개 이벤트는 꼭 바쁘시더라도 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면 애쓰랍니다.